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3.1운동 당시인 것 같죠? 그죠? 33인의 민족대표가 있는데 네 분이 못 오셨고 또 태화관이라는 그 식당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 식당에서의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한용운 선생도 나왔고요. 그쵸?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요 민족 대표들은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탁골공원에서 이제 학생, 청년, 시민들이 모여서 또 만세 운동이 벌어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3.1운동의 배경이죠. 3.1운동의 배경. 자, 그럼 순종이 사망했다. 순종이 사망한 건 1926년의 일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6.10 만세 운동입니다. 그럼 3.1운동의 배경은 순종의 사망이 아니라 고종이 독살당했다. 고종의 독살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을 추모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고요. 이건 안 되고. 자,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의 선언을 발표한 것도 역시 1926년입니다. 3.1운동 자체가 1919년인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3.1운동 이후에 들어오고요. 이 정우의 선언은 나중에 이제 신간회. 신간회라고 하는 좌우합작 단체.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나온 건데 모든 약소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당시의 연합국들이 패전했던 독일이나 뭐 투르크라든지 또는 이런 뭐 나라들에 대해서 식민지를 해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든 식민지에 적용된다고 잘못 받아들인 거고요. 이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돼서 패전국을 응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연합국, 즉 승전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우리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3.1운동을 평화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1운동 전에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거 전에 1918년에도 무오 독립선언이라는 게 만주에서 있긴 있었지만 가장 근접한 것이 28 독립선언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여서 결국은 3.1운동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배경으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프랑스 파리 위안부 구지고 프랑스니까 이게 누구냐면 우리 김규식이라는 분이 김규식이 원래 그 신한청년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상하이에 있었던 거예요. 신한청년단이라고도 하고 신한청년당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 김규식 선생이 1919년에 파리 강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독립에 이제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상하이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의 1월이 주축이 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1919년 이제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통합된 임시정부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먼저 만들어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이때 파견되어 있던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 돼버리죠. 외무총장이 되고 계속해서 임시정부 소속으로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리 위원부예요. 그래서 미국의 구미 위원부 이승만이 하는 구미 위원부가 있다면 프랑스는 파리 위원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활동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규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임시정부 활동이 아닌 걸 찾으면 연통제는 맞아요. 그렇죠? 독립신문도 맞아요. 독립공채, 애국공채 발행한 건 맞아요. 근데 대성학교, 오산학교는요, 틀려요. 이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의 활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성학교의 안창호, 오산학교의 남강 이승훈 선생이죠. 그다음에 사료편찬서를 두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행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 것도 맞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김규식이 신한청년단에서 갔는데 나중에 임시정부가 보냈다고 하느냐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신문 선봉이라는 신문인데 고려인. 고려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연해주에 사시던 분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 한인 후손들 우리가 카레이스키, 즉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그죠? 연해주에 살았어요. 연해주에. 우리가 1860년대 이후로 연해주에 많이 가서 개척을 해놨더니 37년에 스탈린이, 소련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사는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앙아시아에 뿌리 내린 분들을 바로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연해주적에 관한 민족운동을 찾는 거라서. 자,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것은 서간도죠. 그래서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겁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제 누구예요? 박용만이 만든 건데 이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자, 권어패가 답이에요. 권어패, 그 다음에 대한강북군정부. 나중에 전로한족계 중앙총회가 대한국민의회가 되죠. 맞는 거고요.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국민회라는 단체가 있고, 자, 대한국민의회가 있고요. 자, 대한인국민회가 있다면, 대한국민회는 간도예요. 즉, 북간도. 대한인국민회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서전소 명동학교는 역시 북간도, 간도 지역이 됩니다. 보통 서간도는 서간도라 그러는데 간도는 북간도는 보통 간도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민족, 이거 서간도는 물론 남만주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제강점의 군사시설인데 딱 보니까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 항파 둘이 썩 나왔으니까 뭐 제주도. 그쵸? 그 제주도에 일제강점의 군사시설들이 있대요. 그게 보니까 비행장도 있고 동굴진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제주도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탐나총관부 맞고 한경고산리 유적, 그죠? 신석기 유적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자, 김만덕이라고는 19세기에 굉장히 여성인데 엄청난 부자가 있었고요. 이분이 많이 빈민구제를 합니다. 제주 출신이에요. 사사망쟁이 있었죠. 그죠? 사남사건. 자, 그런데 정약정이 자산어보를 만든 거. 이거 언제 귀환 갔어요? 우리가 신유박해 때. 자, 신유박해 때 귀향을 가서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생을 하고요. 그 형이었던 정약천은 어디서? 흑산도죠. 흑산도에서 유배생활 하면서 이제 자산어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역시 이제 난징에 있는 건데 위암소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침략 전쟁을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 확대한대요. 중일 전쟁이 37년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면 37년 이후의 상황이 되죠. 그렇죠? 37년 이후의 상황. 그래서 얘네가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번 폐사령을 제정한 것은 정확한 연도를 못 오르더라도 이거는 이제 무단통치식이라는 거 알 거고요. 조선 태영령도 역시 무단통치식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미쓰야협정은 우리 독립군 탄압하려고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군벌이 약속한 거잖아요. 토지조사 사업도 1910년 토지조사국을 만들어서 1918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공출제밖에 없어요. 공출제는 이제 1939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년부터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39년에 조합을 만들거든요. 식량 배급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고 근데 공출제 자체가 40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9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40년이라고 봐도 무방은 합니다. 어쨌든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종 공출제들이 나오는 거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자, 한중연합군인데 자, 국민부 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3부가 참의부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부가 있고 북만주에 신민부가 있었죠. 이게 3부입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되죠. 통합이 쭉 통합이 되는데 이게 자, 북만주에 뭐가 돼요? 혁신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남만주의 국민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혁신의회가 만든 독립군 부대가 한국독립군입니다. 자, 누구죠? 이청천 또는 지청천 장군이고 그 다음에 국민부 산하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조선혁명군이죠. 조선혁명군은 누굽니까? 양세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주사변 터지니까 한국 독립군은 누구랑 손을 잡아요? 중국 호로군하고 손을 잡아서 쌍성골 전투 같은 걸 하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손을 잡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누구예요? 양세봉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의열단을 만들었대. 김원봉이네. 그렇죠? 사진 딱 보니까 잘생기신 분. 김원봉.
약상 김원봉이고요. 자, 민족전선연맹이 나중에 민주혁명당 만들었다가 우파들, 지청촌, 뭐 조소왕 등이 나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고요. 그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커우에서 1938년에 만들어진 부대인데요. 이게 중국 관내 지역에서 최초의 항일 독립군 부대입니다. 이건 만주에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조선혁명군.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이 우리가 그 1929년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부 산하의 부대예요. 그래서 한중 연합 작전을 했다고 했으니까 1930년대 초반의 일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가 하나.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자유시 참변으로 타격을 입었느냐? 자유시 참변 자체가 1921년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자유시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간도 참변 다음에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부대를 서일을 총재로 해서 넘어간 거고요. 이 부대가 탄압을 이제 받은 거죠. 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것은 이건 누굽니까? 한국 광복군입니다.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이고요.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갔던 건 43년의 일이에요. 자, 대전 자령 전투는 시기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가랑 좀 비슷한 시기죠. 근데 요거는 아까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의 독립군이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대전자령, 쌍성보, 사또하자, 동경성, 경박호 등등의 전투가 있었던 거고요. 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가 답입니다. 자,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던 거. 그래서 사실은 45년 8월 18일이죠. 우리가 8월 15일 독립된 이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한국 광복군이 준비를 한 거예요. 한국 광복군이 이제 이른바 국내 정진군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그래서 국내 진입을 준비했었는데 안 된 거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지금 보니까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을 뭐한다?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이니까 당시 이제 우익 진영이 되겠죠. 자, 이건 신탁 통치를 해야 뭐가 된다? 당연히 조선 독립하면 없어질 거니까 신탁 통치를 해다. 이거 을사조약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탁 통치 찬성이죠. 찬성이면 이제 좌익 쪽의 주장인데요. 자, 이게 계기는 뭐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 신탁 통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도되니까 신탁 통치 찬성 반대 나온 거죠. 그럼 삼상회의 자체가 1945년, 이 삼사회의 자체가 1945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탁 통치 반대 찬성은 46년에 벌어지겠죠. 그럼 이승만이 방공포를 석방한 것은 이거는 이제 6.25 전쟁 중에 휴전협정 바로 전에 있었던 거고, 남북협상은 역시 48년 4월에, 그러니까 나중에 유엔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재헌의회가 만드는 거거든요. 48년 9월에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드는 거고, 유엔이 인구비례에 대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죠. 이게 이제 1947년 11월에 결정인데, 자, 이 인구비례에 대한 총선거 결정했지만 이때 소련이 거부하는 거예요. 소련이 거부를 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남한 지역만 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유엔에서 48년 2월에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남북협상 가는 거예요. 김구학 교수님이, 김규식 선생님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 기르고 다니면 자른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미니스커트도 자른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박정희 유신시대죠. 유신시대. 그럼 프라야거단이 정식으로 창단된 거는 이게 이제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두환이가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잡으려고 유화정책을 하는 거예요. 양성표는 호주제 폐지는 법적으로는 일단 2005년에 호주제 폐지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이 70년부터니까 유신시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전두환이가 또 인기 끌려고 과외 전면 금지를 하죠. 1980년에.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정원제를 만듭니다. 이건 지금은 폐지됐지만. 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기 운동을 한 것은 우리가 외환위기가 97년 말이기 때문에 이제 98년부터 근무기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1997년 말에 와요. 여기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해당되는 것은 뭐다? 3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했대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1987년 1월의 일이고 이게 87년 6월 항쟁 시작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전두환이 뭐였어요? 전두환 정부는 4.14 호언조치 헌법 개정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1987년에 이것이 6월 항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도화선이 박종철 고문 살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때 계엄군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80년의 일이고요. 대통령이 하야 했다. 뭐 대통령이 하야 하진 않았습니다. 그 헌법을 개정한 거죠. 이건 이제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이 하야한 거고요. 자, 호언 철폐. 그러니까 왜냐면 호언이라는 게 우리는 직선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근데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호언,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4.14 호언 조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4.14 호언 조치. 이게 이제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재타도 구호. 구호를 굉장히 간결하게 해서 임팩트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차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항쟁의 결과 당시에 차기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4회 서울올림픽대회. 올림픽이 88년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게 유치는 전두환 때였지만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올림픽을 여름에 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니까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은 후에 그래서 1972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이니까 답이에요. 개성공단은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6.15 공동선언 이후죠. 이후고 6.15 공동선언이 2000년이고 대통령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7.4 남북공동성명, 그렇죠? 조절위원회 똑같은 거고 이거는. 자, 분단위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도 역시 6.15 공동선언이죠. 그렇죠? 이것도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런 거 약점 잘 보완하셔서 혹시 다음 회차에 또 시험을 보실 거면 더 좋은 성적이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저는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